여러분의 계좌를 쑥쑥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1시간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강민정입니다. 최근 AI 시장에서 글로벌 공룡 기업들의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구글도 기업용 AI 시장에 본격 뛰어들었는데요. 바로 하루 전날에 오픈 AI가 이 기업용 ChatGPT를 발표한 이후에 하루 만에 이렇게 워크스페이스에 적용되는 생성형 AI를 구글도 공개를 한 겁니다. 오늘 공략주인 마음 AI가 22% 급등 양상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정영 차트 매니저가 오늘 히든 종목으로 이 AI 관련주를 두 종목 더 주신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도 감미로운 노래로 시작해 볼게요.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안녕하십니까.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차트 매니저입니다. 아유, 여러분, 일주일 만에 또 뵙게 되었어요. 너무너무 오래 기다리셨죠? 저도 매주 수요일이 되면 정말 아침에 굉장히 좀 설레이는 마음을 안고 오늘은 어떤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즐거움을 선사해야 되나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굉장히 좋은 종목들 그리고 매력 있는 종목들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함께 공부하시기를 좀 바라고요. 항상 말씀드리죠. 한 종목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 종목을 타겟으로 잡았고 왜 우리가 그 라인에다가 대기 매수를 걸었는지 참여하시면서 자꾸 공부하시다 보면은 분명히 여러분들도 혼자서 얼마든지 매매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마음 AI가 어제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도 24% 정도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 60% 이상 여러분들 수익을 좀 실현을 하셨을 텐데 계속적으로 요 종목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목들도 있으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함께 공부하시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오늘 준비한 내용들 다시 한번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침에 항상 제가 이 해외 증시와 국내 증시에 관련되어 있는 상황들을 여러분들께 안내를 좀 해드리고 있어요. 출근하시면서 아침에 이른 시간에 올려드리니까 출근하시면서 한 번씩 꼭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날그날 시장에 대해서 대응을 해나가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해외 증시 내용은 주요 지표 발표를 앞두고 국채 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죠. 그런데 이번 주에 나오는 개인 소비 지출하고 고용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채 금리가 하락을 했다. 그래서 엔비디아하고 테슬라가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기술주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요, 여러분,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등 위험 자산마저도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좀 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번 9월 12일이죠. 돌아오는 애플에서 애플 이벤트를 개최를 하면서 신형 아이폰이 공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정되어 있는 상황들도 좀 있고요. 중요한 것은 휴가 기간이 끝나면서 투자자들이 다시금 시장에 들어오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조금씩 해소가 되면서 매수세가 좀 강하게 붙는 흐름들을 체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증시 상황은요. 어제 같은 경우에 지수 상승 대비에 비해서 종목들이 더 많이 상승을 했죠. 그래서 좋았던 어제 하루였고요. 환율의 상승이 이제는 좀 멈췄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죠. 이 환율 반드시 체크하셔야 된다고요. 환율의 상승이 멈추고 하락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외인들의 수급이 다시금 들어오는지 이러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고 미선물 지수들 확인해가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대응을 좀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요, 여러분. 미국 국채금리의 하락으로 인해서 이 상승이 이루어지고는 있는데 금리 인상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이미 내성이 생기고 반영이 되지 않았느냐라고 투자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에 나온 악재는 어떻게 돼요? 내성이 생긴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이미 선반영이 되어 있던 부분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중국 리오프닝 관련 섹터가 강세를 다시 보이고 있는데 중요한 게요, 여러분.
일본의 오염수 방출이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야, 일본 물건 사지 마. 노 재팬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반사 이익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러한 부분들이 증시에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거고, 미국과 중국의 상무부 장관이 미팅을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뭐 어떠한 좋은 모습들이 돌출되는 것보다는 중요한 이 미팅 자체만으로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오늘 여러분들 오늘의 체크 포인트로 AI 그리고 로봇 이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어제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아침마다 굉장히 중요한 뉴스 포인트들 계속 올려드리고 있죠. 삼성과 현대에서 마음 AI를 전격 방문했다. 어? 차트 매니저. 네. 아니, 이거 방문하는 거 뉴스가 나온 지는 이번에 나온 건데 혹시 자네 여기에서 무슨 정보 받은 거야? 아니요. 네. 몰랐죠. 이 뉴스가 나올 거라고는 저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토요일 날 제가 히든 종목으로 마음 AI, 여러분 이거는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너무나 자리를 확고하게 만들어놨다. 세력의 흔적이 너무나 명확하다라고 토요일 날 방송에서, 오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히든 종목으로 우리가 바로 대응을 했어요. 자, 삼성과 현대 마음 AI의 전격 방문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요, 삼성이 내달 AI 출시를 앞둔 상황인데 이 뉴스가 나오기 전에 세력들은 이미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다. 우리가 그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게 뭐예요? 네올매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도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심 종목이에요. 한컴위드와 브릿지텍. 아, 브릿지텍 우리 단기 단타 들어가가지고 크게 수익을 냈던 종목이죠. 한컴위드와 브릿지텍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컴위드예요. 요놈도 수상하죠. 예, 수상해요. 한컴위드. 자, 여러분 아무리 봐도 수상한 게 어떤 부분을 체크하라 그랬어요? 이 거, 추, 매, 이평선과 거래량과 추세선과 매집 기간을 먼저 기준으로 잡아 놓으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다음에 추세를 고점에서 고점을 이어주는 추세를 그어보고 단기 추세도 한번 그어보시고, 그러면 이미 추세가 라인이 잡혀 있다라는 부분들이 확인이 될 거고요. 변곡점이 발생을 한 자리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니, 야, 여기에서 왜 이렇게 거래량들이 많이 실렸느냐 이거죠. 얘가 지금 현재 유통되고 있는 주식수에 비해서 얼마가 터졌는지를 체크를 해보시고요. 저와 함께 계속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따다다다닥 되셔야 돼요. 그죠? 자, 거래량 체크하고 이평선 체크했어요.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번의 거래가 실렸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여기에서 모아서 여기에서 터뜨렸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모아서 여기에서 터뜨렸겠죠. 근데 어떤 바보 멍충이가, 예, 우리 옛날에 그 미다리처럼 그 똥꾸빵꾸가, 그죠? 뭐예요 이거? 어머, 미다리 얘기하니까 나이가 슬슬 나오는 것 같은데. 자, 보시면 해 먹고 나간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누군가의 주머니에 들어가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이 바로 한컴위드인데, 좀 확대를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응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이 명확해요. 너무나 명확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 있는 거죠. 그죠?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라인을 좀 잡아왔는데, 이 라인대에서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 그죠? 여기 이 라인대에서만 대기 매수로만 우리가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줄 수 있는 한컴위드 관심 종목에 추가하고 나서 공부하셔야 된다. 그런데 초심자분들이요, 여러분 제가 노란 톡방에서도 매일같이 말씀드리는데 매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조급하게 하지 마세요. 주식시장 평생 열려요. 평생. 아시겠죠? 한 주만 가지고 연습하세요. 한 주. 관심 종목에다 딱 넣어놓고 한 주 가지고만 연습을 해보세요. 분명하게 여러분들 실력 좋아집니다. 제가 약속드릴게요. 하자고 하는 대로만 따라하시면은요, 실력 좋아져요. 아시겠죠? 어디 가갖고 종목, 이런 말씀 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종목 구걸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종목 찾아서 매매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요. 한 주 가지고 노란톡방에서 계속적으로 공부하고 있죠? 네, 계속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컴위드 관심 종목에
추가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 바로 브릿지 택이 되겠습니다. 브릿지 택은 우리 노란 톡방에서 단타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크게 수익 냈던 종목이죠. 대기 매수로 잡았던 종목인데, 자,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뭐예요? 그렇죠. 공부한 대로 이, 거, 추, 매. 요거를 딱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놓으시고 요 네 가지를 갖다가 이 안에다가 딱 넣어놓으면 뭐야? 이거? 야, 요거 수상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미 해 먹었죠. 오케이. 여기에서 모아서 요 정도면 해 먹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얼마예요? 5,500원, 5,000원에 모아가지고 15,000원까지 올렸으면 해 먹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근데 여기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나요? 여기에? 안 들어가요. 네, 맞잖아요. 안 사면 안 샀지. 우리 이런 고점 매매 합니까?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 우리 이렇게 고점 매매 안 하죠. 그죠? 오늘 오전에도 저점에 들어간 종목, 맞죠? 장 시작 전에. 오늘 오전에 바로 진입한 거예요. 분할로. 고점 매수 안 해요, 우리는. 저점에서 잡지. 네, 지금 수익권입니다. 자, 그러면 얘가 여기에서 이렇게 흘러져 내려왔는데, 요렇게. 지금 요 라인을 이렇게 잘 지지를 받고 있는데, 쌍바닥을 만들었다. 자, 여기에서 원포인트. 쌍바닥은요, 여러분. 요 라인이 있다라고 하면 주가가 요렇게 오다가 원 앤 투 요렇게 되면은 이거는 50점짜리 쌍바닥이에요. 50점. 쌍바닥 뭐 크게 의미를 안 둬요. 짝꿍댕이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짝꿍댕이가 돼야 돼요. 뭐냐 그러면 요렇게 와서 하나를 지지를 받고 다음 거는 그 라인보다 위에 짝꿍댕이로 쌍바닥이 만들어지는 게 따봉. 아시겠죠? 그러니까 야, 그래도 저점은 잘 지켜나가고 있네. 오케이, 쌍바닥을 만들고 있는 것은 무언가 의미가 있는 자리가 되겠다라고 해서 조금 크게 보신다라고 하시면 요 자리가 되겠죠. 요렇게. 아니, 얘네들 참 신기한 게요. 요 자리만 오면은 어때요? 요 자리만 오면은 굉장히 무언가 신경을 많이 쓴 듯한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요 구간에서 우리가 분할로 대응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기존에 매매하실 때에는 전략 같은 거 없었죠? 비중 관리 안 하셨죠? 비중 관리 안 하니까 평당 관리 안 되죠? 그러니까 같은 종목 들어가서도 누구는 수익 내는데 누구는 어때요? 그렇죠. 손실 보는 거예요. 어제요. 우리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 보고 계시면은 거기다 톡 좀 올려주세요, 지금. 예, 인증 좀 해주세요. 뭐냐, 그러면 어제 우리 뭐 들어갔었습니까? 파워로직스. 어제. 단기로 들어가서 15% 수익 냈죠. 어제 진행한 겁니다. 자, 그리고 엑스게이트 상 먹었죠. 상한가 들어갔어요. 제가 아예 적어왔습니다. 나노브릭 7% 수익 냈죠, 어제. 그죠? 마음 AI는 뭐 두 번 말씀드릴 것도 없고. 그리고 나서 오늘 또 들어갔잖아요. 오늘. 장 전에. 어제 종가 진입한 것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에도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은 굉장히 많아요.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 아시겠죠? 자, 브릿지텍,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요 구간에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현재 그 우리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조금씩 제가 마음에 좀 들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오래되셨잖아요. 4월 달서부터 계신 분들이잖아요. 이제는 질문을 안 하세요. 어떤 질문? 아, 이거 어떻게 해요? 요거 좀 빠졌는데 어떻게 해요? 요런 질문을 안 하시더라고. 이제 슬슬 고수들이 되어 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다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해서 문제가 생기면 기준에서 이탈이 되면 저는 손절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지 않으면 괜찮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하셨던 이유가 뭐냐 그러면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이. 이평선, 거래량, 추세선, 매집 기간에 대한 기준이 그동안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조금 빠져갖고 마이너스 7% 되니까 아이고 이거 무슨 뭐 전쟁 나는 것 마냥 큰일이에요. 예. 여기 막 그 노란톡에다가 큰일이에요. 예. 그러면은 저도 깜짝 놀래갖고 봐요. 뭔 사단 났나? 그럼 한 마이너스 한 3% 빠져있어. 4% 빠져있어. 괜찮아요. 여러분들의 기준을 이평선과 거래량, 추세선과 매집기간에 대한 기준만 딱 잡아놓으시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맞죠? 눌렸다가 가는 종목들도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주식에 100%가 어디 있어요? 100% 없어요, 여러분. 저도 매매하다 보면 저도 손절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런 이평선과 이러한 것들을 공부를 딱 해놓으시면요,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이 네올매매짜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마음 AI 네올매매로 잡은 거잖아요. 멋지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올매매로 잡았던 거, 직관적인 매매 기법이다. 무슨 얘기야? 뭐 기법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사실 장기술에 불과합니다.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해보셨기 때문에 모르는 것뿐입니다. 직관적인 매매 방법이기 때문에 선을 한 세 가지만 뿅뿅뿅 딱 그어놓으면 매수 타점이 보여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런 고점에서, 이렇게 고점에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눌렸을 때 요 자리를 잡아내는 거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우위에 서죠. 남들은 위에서 샀는데 우린 밑에서 사잖아요. 배 아프죠. 배 아파요. 나는 만 원에 샀는데 얘를 우리가 6천 원에 산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만 원에 사신 분들이요, 예, 배 아파갖고 나가요. 예. 속상해갖고 나가신다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최대한 저점에서 잡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게 그게 바로 뭐다? 내올 매매다. 내려올 때 매수하니까 올라가더라. 그래서 내올 매매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실 거예요. 예. 노란톡방 안내를 해드릴 건데, 노란톡방에서는 지금 단타매매 진행하고 있죠. 우리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 예, 인증글 좀 써주세요. 단타매매 하고 있죠. 오늘 오전에도 들어갔어요. 파워로직스, 우리 나노브릭, 지금 뭐 마음 AI, 엑스게이트 등등 정말 많은 종목들을 수익을 내고 있고 히든 종목들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셔서 공부하세요. 공부하실 수 있는 노란톡방 지금서부터 안내해 드릴 테니까 휴대폰 준비하시고요. 지금서부터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란톡방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란톡방 입장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일단 AI 관심주 두 개 먼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종목으로 연습하는 법까지 알려주셨으니까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조차도 잘 이해가 안 된다 하시면 초주린이 분들입니다.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같이 열심히 공부 시작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란톡방 그리고 문자메시지 두 가지 입장 방법 있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는 먼저 첫 번째 QR코드 찍는 방법. 여기 네모난 부분을요, 스마트폰 카메라 앱 실행을 하셔서 카메라로 인식을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잘 인식이 되면 링크가 나타나고요. 그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7788 입력하시면 무료로 단톡방에 곧바로 입장이 되니까요. 들어오셔서 강의도 좀 시청을 해보시고 투자자 여러분과 주식 정보 공유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 이용하시면 메시지 함에 링크가 저장돼서요, 더 간편할 수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먼저 한 통 보내주셔야 되는데요. 이정혁이라고 전문가 이름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 저희가 링크 보내드립니다. 마찬가지로 클릭하고 들어오실 때는 참여 코드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기 바래요. 7788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또 9월이 시작에 껴있기 때문에 또 9월 투자 힌트도 오늘 강의를 통해서 좀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부터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시간 통해서 먼저 이거 추매부터 매도 방법까지 좀 들어볼게요. 전문가님 강의 시작해 주시죠. 네, 현장에 나와 있는 차트 매니저입니다. 자, 여러분 노란톡방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저 말고도요, 우리 김사부님도 계세요. 김사부, 저는 제가 제 종목 중에서 상한가 간 것만 말씀드리지 우리 김사부님 종목이 더 많이 상한가 가고 있는데 제가 그거는 말씀을 못 드렸어요. 네, 여러분들 참여하시면은요, 최고의 전문가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말 새벽 아침 이른 시간서부터 같이 화이팅하면서 이렇게 같이 준비들 하고 매매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하시기를 바래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어떤 선생님이 있건, 그죠? 아니면은 어떤 사부가 있건, 뭐가 있건, 어떤 교수가 있건, 아니 아무리 좋은 기술을 알려드리면 뭐합니까? 본인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가 진단이 안 되어 있다라고 하면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쉽게 매매하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본인이 어떤 스타일인지 진단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내가 단기적인 성향인지 장기적인 성향인지를 체크를 하셔라. 아니 제가요 정말이에요. 처음에는 질문들이 엄청나게 많으셨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요? 저거 어떻게 해요? KG ETS 오늘도 올라가고 있죠. 네,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분명하게 한 방에 크게 올라갈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의 이 투자 성향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은 정말 큰 차이입니다. 지금은 질문 안 하신다니까요. 우리 4월 달서부터 들어와 계시는 분들. 네.
그러니까 믿고 있는 거예요. 아, 매니저님, 아, 저는 매니저님 믿어요. 예, 가긴 가네요. 그리고 아, 저도 이제 기준이 생겼어요. 왜? 본인이 이제 아시는 거예요. 단기적인지 장기적인지 투자 성향을. 그죠?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다. 본인들의 투자 성향을 먼저 체크하고 나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특히나 우리 초심자분들 아시겠죠? 주식시장이요, 여러분. 그렇게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에요. 정말로 다들 나의 자산을 뽑아먹기 위해서 얼마나 그들이 막 눈을 이렇게 부릅뜨고서 지금 매매를 하고 있는데요. 만만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공부 꼭 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제가 수강료 전액은 이미 시장에다가 다 납부했습니다. 예, 손절도 해보고요. 뭐 망절도 해보고요. 예, 어떤 날은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그냥 한 이거 버튼이 안 눌러지더라고. 매도를 눌러야 되는데 안 눌러져요. 손절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경험을 쌓고 나다 보니까 이제는요 혼자서도 얼마든지 하고요. 예, 오히려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제일 오래되신 분이 지금 3년이 좀 넘으셨거든요. 감히 말씀드리지만 그분들은요 어지간한데 가셔도 아마 리딩 잘 하실 거예요. 종목 잘 뽑으시고 잘 하실 거예요. 근데 안 하세요. 제가 이제 하산하세요. 더 이상 알려드릴 거 없습니다. 라고 해도 지금도 공부하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자산은 소중한 자산은 사이버 머니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오케이. 꼭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우리가 어제의 이 파워로직스 또 나노브리 이런 애들을 밑에서 딱 잡아가지고 그죠? 밑에서 딱 잡아가지고 크게 딱 올라갈 때 단기로 빠르게 수익을 냈었던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게 이 거래량이었어요. 거래량에서 저는 힌트를 딱 얻은 거거든요. 예, 분봉을 딱 보고 있으니까 어쭈 요것들 봐라. 예,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노란톡에서 자 여러분 단타 한번 들어갈까요? 그래서 들어갔던 거죠. 자 거래량을 어떤 걸로 보셔야 되냐면 총 주식수를 보시는 게 아니고요. 뭐예요? 유통 주식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실시간 체결량도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얘가 오늘 슈팅 물량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들어온 물량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되겠죠. 아니 오늘 모아놓고 나서 한 달 뒤에 터뜨리면 단타 들어가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총 주식수와 유통 주식수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을 반드시 하시고 이 유통 주식수 내에서 거래된 거래량을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의미 있는 거래량을 찾아내는 게 정말 중요하다. 제가 여러분들께 누누이 말씀드려요. 이 차트가 만들어지는 순서가 거래량이 1번이고요. 그죠? 거래량이 먼저 생겨요. 그리고 나서 뭐가 생겨요? 그렇죠. 캔들이 생기는 거예요. 캔들. 캔들이 만들어지고 나서 뭐가 생겨요? 보조 지표가 생겨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기는 게 뭐예요? 이평선이에요. 그러면 아니 캔들하고 보조 지표는 나중에 보자 이거예요. 제일 먼저 만들어지는 게 뭐라고요? 거래량이란 말이에요. 그럼 거래량에 대해서만 딱 알고 있으면 문제 풀기가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실력 있는 전문가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거래량에 집중하라. 거래량. 아시겠죠? 보조 지표요? 아유, 그거 나중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해서 의미 있는 거래량을 반드시 체크하셔라. 그러면 이렇게들 많이들 물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차트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많이들 올려드리거든요. 노란 톡방에다가. 자,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니, 유통주식수 차트 매니저 거는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왜 제 거에는 안 나와요? 라고 물어보세요. 설정을 해놓으셔야지 나오죠. 그죠? 설정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본인 차트 빈 공간에다가 마우스 우클릭을 딱딱 누르면 타이틀바 편집이라고 나와요. 자, 그러면 타이틀바 편집에 들어가면 표시할 지표 선택해서 나옵니다. 여기에서 유통주식수를 찾아요. 찾아서 요 화살표를 딱 누르면 얘가 뿅하니 일로 들어와요. 그죠? 그리고 나서 적용을 누르고 확인을 누르시면 여러분들 차트 틀에도 이 종목의 유통주식수가 표시가 된다. 그러면 캔들 이 지표 차트 한번 싹 보시고 나서 유통주식수 확인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마우스는 어디로 가요? 거래량으로 가는 거예요. 의미 있는 거래를 찾아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단타도 마찬가지고요. 단기 수익도 마찬가지예요. 분봉을 보실 때 1분봉, 3분봉, 5분봉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스캘핑 치실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저도 안 쳐요, 스캘핑은.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유통주식수를 체크하는 게 더더욱 중요하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 체크를 해 놓으시고. 자, 어제
우리가 파워로직스 들어가갖고 한 15%까지 딱 나오길래 여러분 빨리 수익 챙기세요. 챙기고 나서 뭐라고 딱 빠지길래 뭐라 그랬어요. 재 진입할 자리 알아보겠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뭐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또 상승이 나오긴 했는데 자 뭐예요 여러분? 똑같은 종목을 들어갔는데 누군가는 수익을 챙기고 누군가는 그냥 눈만 껌뻑껌뻑거리고 있어요. 안 돼요. 뭘 해야 된다? 스탑로스를 반드시 설정을 해놓으셔야 된다. 그래서 키움증권 기준으로 0624 창을 여시면은요. 우리 휴대폰 MTS에서도 돼요. 자 그러면 자동매도가 있어요. 자동매도. 자 감시주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내가 보유한 종목을 딱 클릭을 하고 여기에서 스탑로스를 딱 누르시면 감시 조건 설정이라고 있어요. 우리는 손절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뭐예요? 이익 실현 체크. 그리고 내가 내 평균 매입가 이렇게 딱 나와요. 그리고 내가 매입가 대비해서 몇 프로 또는 얼마의 매도를 하겠다라고 해갖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 물량의 몇 프로 나눠서 딱 적용을 해놓으시면요. 90일 동안 여러분들이 해외여행을 가시던 아니면 뭐 병원에 입원해 계시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얘가요 알아서 감시를 해요. 감시를 쫙 하다가 내가 설정해놓은 딱 그 주가 또는 수익률에 가게 되면 매도를 얘네들이 자동으로 따다다닥 매도해줍니다. 얼마나 좋아요. 내가 보고 있는다라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보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고점에서 매도 못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딱딱딱딱 미리 걸어두셔라. 그러면 마음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가 있다. 이 자동감시 여러분 90일 동안 되는 거기 때문에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MTS, HTS 다 돼요. 예, PC에서도 되고 휴대폰에서도 다 되는 거예요. 꼭 한번 확인해서 설정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 추매를 배웠어요. 그래서 네올매매도 그렇고 또는 5일선 대기 매수법 배웠죠?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한번 대응을 해보는 거예요. 뷰노 어땠습니까? 멋지게 갔죠? 그죠? 히든 종목으로 나갔던 종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 지금 수익을 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자리도 우리가 여기가 매수 타점이었단 말이에요. 왜 들어갔느냐 이거예요. 왜? 추세를 확인을 하고 그죠? 추세 확인하면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의미 있는 거래량을 딱 체크를 해갖고 그 라인대를 뭐로 했어요? 손절 라인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안 빠지고 나서 그냥 올라가 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뭐 매매 기법 뭐 이거 알려주세요. 저거 이게 먼저가 아니란 얘기예요. 뭐가 먼저라고요? 이 거 추 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지 네올매매가 됐던 무엇이 됐던 배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기본 체력도 안 되는데 그죠? 정찬성이 하고 이거 붙으면 이기겠습니까? 저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죠? 물도 뭐 숨쉬기도 안 되는데 어떻게 수영장 가서 왕복 200m를 수영을 하겠어요? 안 돼요. 기초부터 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래요. 자, 두 번째 종목 세방전지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뭐예요? 히든 종목으로 나갔던 것들 지금 슈팅 나온 거 가지고 온 거예요. 자,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 우리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요 자리였어요. 요 자리. 그죠? 어떻게 됐어요? 요 자리에 물이 찬 거를 확인을 하고 들어갔는데 중요한 거는 조금 이따가 배우겠지만 동시에 물 찬 자리를 찾아야 돼요. 동시에 물 찬 자리. 아시겠죠? 그런데 혼자 물 찬 자리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는 요 보조 지표만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땠어요? 저점 확인하고 거래량 확인하고 추세를 딱 그어놨더니 추세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고 오케이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기준 잡고 대응을 해야 되겠다. 세방전지 그래서 들어간 겁니다. 방송에서 언급드렸던 종목이에요. 수익권으로 바로 올라오잖아요. 그죠? 자 그럼 다음 종목도 한번 볼까요? 자 뭐예요? 보세요. 어제 파워로직스예요. 파워로직스 뭐 서남 그죠? 덕성 대창 인지 컨트롤스 제가 무조건 째려보시라 그랬죠. 분명히 상승 한 번 더 나온다고 그죠? 그런데 어느 타이밍에 들어가느냐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아직 물량 다 못 털었어요. 털기 위해서는요 지금 꼬시는 거예요. 물량 테스트 하는 거. 물량 테스트 뭐예요? 올라가면은 개인들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테스트라는 거예요. 왜? 들어와야지 자기네들 물량 넘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딱 째려보고 있는데 어제 파워로직스가 수상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자, 진입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들어간 거예요.
보시면 어제 우리가 얼마에 들어갔냐면 9,300원에 들어갔어요. 맞죠? 9,300원에 들어갔는데 보시면은요, 여러분. 저점과 고점의 차이를 보세요. 아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아니, 이거 어저께 마이너스 0.71%로 끝났는데 뭔 15%를 수익을 냈다 그래요. 아유, 저 차트 매니저 거짓말하는 거 아니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분봉으로 보시면은요, 우리가 밑에서 잡았기 때문에 저점을 찍고 나서 올라왔을 때 매도를 했기 때문에 15%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얘 한 가지 힌트 드리면요, 파워로직스. 자, 상단에 갭이 있다. 갭이 있다. 요 갭은 어떻게 해야 된다? 메꿔야 된다. 아유, 몇 번을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메꾸기 위해서 분명하게 개인들을 꼬실 겁니다. 덕성, 선함 다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혹여라도 고점에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노란 톡방으로 오시면 돼요. 관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노브릭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나노브릭도 마찬가지였어요. 어제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5일선을 딱 찌려보고 있는데 얘가 올라가는 척 하다가요 분봉을 보니까 막 때리더라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뭐예요? 이격은 이격 매매는 며칠선? 21선과 60일선을 쓴다. 그런데 여기에는 거래량이 필수다. 그리고 캔들을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딱 봤더니 얼라래요? 야 니네들 대기 매수짜리 엄청나게 줬는데 보니까 21선이 딱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대기 매수. 여러분 얼마에 대기 지뢰 설치하세요. 따다다다다다다다다 걸어놓고 나서 체결됐죠. 그래갖고 여러분 이렇게 7% 수익 낸 거예요. 바로 하루 만에 오늘 들어가서 오늘 매도했는데. 그죠? 그리고 나서도 어제 분할로 대응하신 분들 이제는 안 가르쳐드려도요 다 이렇게 막 분할로 하시더라고. 너무너무 잘한다. 너무너무.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낸 게 나노 브릭이었습니다. 자, 우리 마음 AI였는데 이건 오타가 좀 났네요. 마음 AI는 토요일 날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와서 여러분 제 마음입니다. 이거 정말 들어가셔야 되니까요. 예, 꼭 좀 들어가세요. 예,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그렇게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 종목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왜 그 종목을 들어갔고 왜 그 종목의 매수가를 그렇게 잡았는지 그리고 손절은 왜 그 라인으로 잡는지 제가 무조건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 저 빠박이 매니저는 그렇게 하는구나. 그러면 나도 그거를 조금 응용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오셔서 공부하시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지금서부터 다시 한번 노란톡방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오셔서 하나씩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시기를 바라요.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고요. 주식이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렇게 빵 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공부해 나가시기를 바랄게요. 지금서부터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히든 종목 복귀까지 만나봤고요.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저희가 첫 번째 방법인 QR코드는 방송 중에만 이렇게 화면에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얼른 이 시간에 들어오셔서 참여하시기 바라고요. QR코드는 스마트폰 카메라 앱으로 인식을 시켜서 들어오시면 되기 때문에 무료로 통신비 없이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이쪽에 네모난 QR코드를 카메라로 정확하게 인식을 시키시면요. 링크가 나타납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고요. 익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자유롭게 프로필 선택해서 참여하시면 되겠고 방송이 있는 날이든 없는 날이든 전문가님이 함께하면서 여러분과 소통하고 여러 가지 증시 이야기도 올려주고 있습니다. 강의도 요청해보시면 또 올려주시니까요. 들어오실 때 이 참여 코드만 잘 적어주시기 바래요. 참여 코드 7788로 설정되어 있으니까요. 꼭 기억하시고 잊지 마셔서 잘 입장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는 샵 3772번으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정혁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링크를 직접 발송해드리고요. 이 링크도 클릭해서 들어올 때 참여 코드 꼭 필요합니다. 참여 코드를 입력하세요라는 메시지 창에 7788이라고 적으시면 입장 완료가 되니까요. 들어오셔서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다시 두 번째 강의 시간 파트 2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매일 오프닝 때 노래까지 만들어서 강조를 해주고 있죠. 네올 매매법, 윗칸과 아래칸에 동시에 물찼을 때 매수해야 된다라는 말씀. 이제는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으셨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볼까요? 매니저님 다시 한번 강의 시작해 주시죠. 네, 준비 완료됐습니다. 자,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들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광고쟁이 분들 제발 좀 그 새벽에 늦은 시간에 광고 좀 하지 마세요. 예. 우리 다른 분들한테 피해 주는 거는 하지 마세요. 그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 광고를 해야지. 왜 그 방에다가 그냥 그 도배를 해가지고 말이야 다른 분들 피해가게. 그러면 계좌 작살 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 지금서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반드시 외워두시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이평선, 거래량, 추세선, 매직기간. 이게 주식을 오래 했다라고 해서 나는 그거 알아.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네. 그 이평선이 가지고 있는 의미, 거래량이 어떻게 우리가 응용을 해야 되는지, 의미 있는 거래량을 찾는 방법, 추세가 지금 현재 단기 추세와 장기 추세, 그리고 현재 얘가 어느 정도 매집을 끝냈는지를 확인을 하는 게 가장 첫 번째예요. 그래서 토요일 방송은 요약되어 있는 요약본으로 토요일 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네, 다음 주 토요일은 또 제가 또 나오니까 다음 주 토요일 날 꼭 여러분들 오셔서 보세요. 자, 그리고 나서 뭐가 되는 거예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보합의 정리. 요것만 딱 외워놓으시잖아요. 정말 마음 편안하게 하실 수 있어요. 정말 마음 편안하게 하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네올 매매. 자, 보시면요. 정말 아들에게만 알려주려 했는데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들에게만 알려주려 했는데 아들이 없어요. 네, 머리카락도 없지만 아들도 없어요. 자, 하단에 침수 구간이 생겨요. 조정의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단에 침수 구간으로 딱 주가가 빠져 있어요. 근데 산소통 떨어지면 지가 올라오겠지 안 올라오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조정 구간을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단에 화살표가 딱 보여요. 이렇게 화살표가 딱 뜨면 얘는요. 다 매도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직 수익권이 아니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올라갈 거예요 라고 하는 표시예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딱 보면서도 아 그래 올라가겠지 좀 기다려보자 안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다가 분할로 초심자들은 무조건 5% 7% 10%의 내가 가지고 있는 비중의 절반은 나누어서 매도를 반드시 하셔라. 내 주머니에 들어와야지 여러분 내 돈이에요. 그냥 계좌에 예수금으로 있다라고 해서 내 돈이 아니에요. 내 주머니에 들어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수익난 금액은 여러분 일부 찾아가지고요. 자기만의 ATM기, 사무실 근처나 집 근처나 가까운 데 가갖고 ATM기 제가 맨 첫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ATM기하고 이렇게 하고 인사하세요. 앞으로 잘 부탁해. 나 여기 돈 빼러 많이 올 거야.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수익 딱 되면은 디플러스 3일이잖아요. 그러면 가가지고 돈 인출하시고 그걸로 맛있는 밥도 좀 사고 자동차에 고급류도 좀 넣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명품도 좀 선물하고 그런 맛으로 이렇게 주식 해야지 그거 맨날 그 엎어치기만 한다고 해서 그거 되겠습니까 그거? 그죠? 재미없게 하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요것만 기억해 놓으시면 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제가 노란톡방에 오신 분들한테는 이렇게 따로 문제가 되는 종목들은 이제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려요. 워낙에 모니터링도 많이 해야 되고 바쁘다 보니까 전 종목을 다 이렇게는 못해드리고 문제가 딱 발생한 종목이 있다? 그러면 따로 이렇게 영상을 찍어갖고 올려드리니까요. 그거는 여러분들 하나씩 문제가 생겼을 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이 찼을 때 매매를 해서 네올 매매 종목으로 딱 대입을 했던 종목들이에요. 첫 번째, 일지테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올 매매를 보기 전에 뭘 먼저 봐야 된다? 이거 추매. 이거는 귀에 못이 박혀야 돼요, 여러분. 예. 네. 이거요, 여러분, 책에서 안 나옵니다. 유튜브 영상 본다라고 해서 이런 거 안 나와요. 경험을 했던 내용을 요약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평선 거래량 추세선 매집 기간을 다 확인했더니 얼라려? 수상해. 뭐야? 저점 확인됐죠? 자, 그리고 나서 뭘 찾아야 돼요? 위에 칸과 아래 칸.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찬 데에서 매수. 매수하고 화살표가 보이면 홀딩.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홀딩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물이 찼어요. 동시에 물이 안 차고 혼자 물이 찼어요. 매수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딱 봤을 때 올라갈 것 같아도 안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올라갔어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게 나와의 약속이고 나의 기준이니까. 그 기준, 그 종목과 타협하지 마시라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네. 타협하는 순간 끝나요, 여러분. 기준 반드시 꼭 지키셔야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종목 한번 볼게요. 자,
메타바이오, 메타바이오. 어, 그래. 메타바이오. 아이고. 야, 니네들, 엄청나게 매집을 해왔구나. 그랬지. 니네들 이렇게 매집을 했으면 슈팅을 넣어줘야지. 내가 요 자리는 못 잡았으나, 조만간에 너희들 상승 나오는 거 내가 잡아내겠어. 상승을 했어요. 그죠? 거래량 체크했죠? 의미 있는 거래량 체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딱 봤더니 어때요?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여기도 혼자 물 차 있고요. 여기 두 군데가 물이 동시에 찼는데 같은 선상에 차지를 않았어요. 매수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해서 같이 물찬 자리에서만 매매를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스맥입니다. 스맥. 자, 보시면요, 여러분. 얘도 마찬가지죠. 거래량 체크를 딱 한 거예요. 올라? 야, 이렇게까지 관리를 한다고? 좋아. 저점 확인 다 했죠? 거래량 터진 위치에 저점 확인했죠? 얘가 이렇게까지 저점을 딱 만들어줬어요. 근데 거래량 딱 체크했죠. 오케이. 야, 자리 한번 나오겠다. 요 자리는 못 잡아요. 그죠? 왜? 더 빠질 수가 있으니까. 추세가 변곡이 생기고 나서 들어가는 게 내월 매매죠? 자, 그러면 어때요? 여기에 혼자 물 차 있으니까 매수 안 했겠죠? 요 자리에서 지금 매수가 딱 차는 거예요. 요 자리에서. 요 자리는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자, 여기에서 매수. 화살표 바로 뜨죠?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요 자리에서는 자리가 안 나왔어요. 요 자리. 감으로 매매하지 마셔라. 감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찬 자리만 찾아내면 된다. 이게요, 여러분. 책을 본다라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많은 손절을 해봤겠습니까? 아, 이것도 아니네. 야, 요거 같은데. 요것도 아니네. 맞아, 이거야. 그리고 나서 비중 관리 못 해갖고 빵 들어갔다가 그냥 그 눈물을 머금고 손절하고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하이로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하이로닉이에요. 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보시면 저점을 딱 올려가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래. 아이고, 이쁘다. 거래량, 야, 이거 교과서네, 교과서야. 그리고 나서 물찬 자리를 쫙 찾아보니까 다 혼자 물찬 거예요. 그런데 상승 패턴이 나온 자리를 딱 보니까 어때요? 동시에 물찬 자리가 보인다. 추세의 전환이 이루어졌고 변곡점이 발생을 했고 매직 기간까지 확인이 됐다라고 하면 관심 종목에다 딱 넣어놓고요. 계속 그날 데이터를 딱 보는 거예요. 제가 종목 어떻게 찾는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죠. 우리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한테는 보여드렸어요. 어떻게 찾는지. 여러분 커피 한잔 하면서요 이렇게 보시면은요 매매할 종목들 수두룩 빽빽합니다. 돈이 없어서 매수 못하지, 네, 종목이 없어서 매매 못하진 않아요. 공부하시면 그렇게 다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꼭 함께 수익도 좀 챙겨가시고 그리고 실력도 좀 늘려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히든 종목 안내해드리기 전에 마지막 노란톡방 안내입니다. 자, 기회는 왔을 때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언제까지 계속 방송할지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같이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서부터 노란톡방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안내입니다. 노란톡방 입장하는 방법 먼저 QR코드 알려드릴게요.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스마트폰 여셔서요. 카메라 어플 클릭해서 실행을 해주세요. 그리고 카메라의 그 촬영 렌즈 장면을, 렌즈 부분을 이 네모난 QR코드 근처에 가져다 대보시고요. 카메라 화면이 제대로 인식을 한다면 링크가 나타날 겁니다. 노란색 링크 클릭하시면 곧바로 오픈 채팅방으로 연결이 되니까요. 오픈 채팅방 들어 오실 때 알림창으로 참여 코드 입력하세요라고 뜰 때 7788 이 숫자만 잘 기억하셔서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이 완료가 될 겁니다.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시고요. 이 QR코드가 지금 잘 인식이 안 됩니다 하는 분들은 문자 메시지 이용하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샵 3772번으로 전문가의 이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 따로 전송을 해드리니까요. 메시지 함에서 그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역시 참여 코드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7788 입력해서 들어오세요. 문자 번호는 샵 3772번, 내용은 이정혁 세 글자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이제 방송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I 관련주 히든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바로 한번 만나볼까요?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빠르게 좀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히든 종목 바로 셀바스 AI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 가지의 어떠한 보도자료들이 나오고 있고 옆에 수급 상황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아래가 뉴스들이거든요. 근데 이 뉴스가 나오는 위치를 체크를 해봤는데 고점에서 나오는 호재 뉴스는 뭐예요? 미끼예요. 안 들어, 절대 안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어쭈 요것들 봐라. 그리고 나서 세력의 흔적을 찾은 종목 바로 셀바스 AI가 되겠습니다. 자, 고점에서 나오는 뉴스라면 저는 안 들어갈 거예요. 왜? 저점에 있는 거 잡아서 이만큼을 수익을 내야지 요거 먹겠다고 들어가는 거는 예,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이런 매매는. 그런데 고점에서 하락한 하락폭도 그렇고요. 지금 현재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들이 좀 수상하고 이 자리에서 거래량이 동반된 것이 더더욱이 수상한 종목 중에 하나이다. 자, 그래서 확대를 해서 딱 봤더니요. 단기적인 기준 캔들이 잡혔고 기준 캔들 내에서 충분한 눌림 이후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종목이 바로 셀바스 AI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21선을 돌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 자리에서나 돌파한다라고 해서 따봉은 아니에요. 그 전의 흐름들을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분명하게 무언가 호재성 뉴스를 자꾸 내보내는 것들과 함께 있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대응 구간을 정확하게 잡아놓고 나서 대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벨트 매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셀바스 AI, AI 관련 섹터이면서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눈에 띄는 종목들이고요. 자, 보시면 네올 매매짜리까지 포착이 되었어요. 거기에다가 고점 대비 하락이 어느 정도 조정을 다 소화를 해내고 있다 해서 여러 가지 포인트들 중에서도 네올 매매짜리가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분할로 한번 대응을 해볼 테니까 노란톡방에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난 테크놀로지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아래에는 뉴스들의 내용들이 있는데 뉴스는요, 여러분 네이버에다 쳐보시면 다 나와요. 그거는 뉴스 말씀드리면 시간 아까우니까 바로 기술적인 분석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예요. 참 신기하죠? 아니, 고점 라인까지 올라왔다가 이렇게까지 하락을 시켰어요. 그러면 지금 최고점이 얼마입니까? 15만 7천 원이에요. 15만 7천 원짜리가 6만 원까지 왔어요. 7만 원까지 왔어요. 많이 빠졌죠. 절반 이상 빠졌죠. 어때요? 관심 가져야 되겠어요? 안 가져야 돼요? 가져야죠.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절반의 법칙을 대입을 해도 되고요. 자, 고점에서 사신 분들 또는 여기 얼마예요? 13만 원, 12만 원, 10만 원에 사신 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는 이제부터 관심을 갖겠다. 왜 이런데 왜 따라 들어갑니까? 여기 왜 따라 들어가? 누군가는 4만 원, 2만 원에 산 거를 왜 10만 원, 12만 원 주고 왜 사나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관심을 갖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 눌림폭 이후에 내왔는데 거래량에서도 좋은 흔적들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확대를 해서 보시면 눌림목 이후에 상승이 나왔는데 물량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위에서 어쩜 이렇게 흔들까요? 왜 이렇게 흔들까요? 아니, 니네들 올리려면 이렇게 올리지. 왜 이렇게 흔들고 있을까요? 그랬더니만 나오는 물량은 없어요. 야, 누군가는 주머니에 넣고서 계속 버티고 있는 거죠? 네. 관심 가져야 되겠죠. 코난 테크놀로지 여러분들 관심 가지셔야 되고요. 자, 보시면 월봉이에요. 월봉. 자, 월봉에서도 중요한 게 요 고점과 요 저점을 요렇게 박스로 이렇게 잡아보세요. 박스로 잡으면 지금 현재 요 라인 때 요 부분이 되겠죠. 요렇게 지금 현재 중간 라인에서 중요한 이평을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고 앞전 라인의 물량을 소화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거래까지 동반이 되고 있죠. 관심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분할로 대응을 할 거예요. 아시겠죠? 분할로 대응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함께 공부하시면서 매매 진행하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주식은요, 여러분, 예측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점쟁이가 아니에요. 뭐예요?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대응. 올라갔을 때 어떻게 할 건지, 빠졌을 때 어떻게 할 건지. 아시겠죠?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 대응하셔야 됩니다. 함께 여러분들과 계속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 포인트는 보시면
내월 매매짜리 마찬가지로 포착이 되었고요. 고점 대비 충분한 하락과 그리고 월봉상의 주요 반등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일주일 만에 여러분들 찾아뵙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세를 한번 크게 낸 뒤에 고점 대비 많이 빠진 AI 관련주 두 종목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략주 관련해서는 노란톡방에서 더 자세하게 안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신 이정혁 차트 매니저님, 안녕히 가세요. 여러분의 계좌를 무럭무럭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